예배 시작해 모든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입니다. 친구들 기억나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거짓말을 했어요.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빨리 알아보아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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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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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뱀이 하와를 찾아와 말했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말했어요.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정말 죽는데. 뱀이 다시 속삭였어요. 아니야, 그 나무 열매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정말?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고 보니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아, 한번 먹어볼까? 친구들,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열매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담도 열매를 꿀꺽 먹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 우리가 왜 이렇게 벗고 있죠?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말았어요. 사랑으로 가득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후로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있었는데. 싫어! 내가 먼저 할 거야! 내 거야! 흥!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너랑 안 놀아! 아, 사줘! 사줘! 엄마 미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친구들 되어요. 자,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약속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